하늘아가 세상을 뜨고 마사가 참 있다가 깨로를 하려고 할 때 사실 참 많이 망설였지. 많이 망설이고 내가 참 애가 요렇다, 아가 이래 또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애가 문제냐 저쪽에 이제 우리 여자가 한단 말이. 재혼해가 오니까 애가 애들이 칭칭인데 다 먹이고 공부시키고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막 자꾸 막 일만 열심히 했지 뭐내 할 일만. 새엄마를 새엄마가 돼서 나쁘다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시간. 오늘도 영자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한다. 부지런한 어부 남편을 둔 덕에 아내는 일생 아침해가 아닌 달빛을 보며 하루를 열었다. 일찍 밥을 자서 고기 잡으러 준비를 해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밥을 잘 챙겨드려야만. 이른 시간이지만 어제 먹던 국을 다시 내는 법이 없는 영자 씨. 고된 바다 일을 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는 늘 남편의 식사를 살뜰하게 챙긴다. 일 나갈 채비를 마친 석진 씨는 이제나 저제나 아내가 부르기만을 기다리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늘 좌불 안석이다. 아유, 아니 이거 몇 달 이가 이거 빨리 하라고 아까 내지 나오다가는 왜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이 가득한 다 됐습니다. 다가 저 넘었다 이거. 다가 안 넘었지? 다가 저 넘었어 지금. 일 욕심이 많은 석진 씨는 빨리빨리 대충대충이 입버릇이 된 지 오래. 뭐 대강 캐라. 뭐 생일도 아니고 뭐 있네 이게. 아니 그거 있어. 좀 챙겨드리면 잠수가 되지. 뭘 그 두들거리면서 그래. 에 두들겨야 시간이 넘치게. 남편의 성화에도 아내는 국이며 생선구이까지 떡 부러지는 아침상을 차려내야 직성이 풀린다. 하지만 아내가 차린 밥상이 남편은 영 맛득지 않은 눈치. 진짜로 뭐 밥맛 있나? 그래도 또 여러 번을 사는 거면 지금 안 보면 밥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야, 네? 그 물 좀 가. 예. 밥맛이 없어요? 갓 지은 밥을 식은 밥 처리하듯 찬물에 풍덩 말아버리고 만다. 반찬을 신경을 써서 먹어야겠다. 진수성찬이 코앞에 있는데도 남편의 반찬은 오로지 설탕 세 숟가락. 빨리 일 나갈 욕심에 설탕물 밥을 만들어 이렇게 마시듯 밥을 먹곤 한다는데 새벽부터 종종 걸음을 친 아내의 수고가 무색해진다. 설탕 넣어가지고 밥 잘 넘어간다. 다니까. 요 설탕을 먹으면은 기분에 내 마음에 아주 소화가 참 잘돼. 밴일을 하면서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남편. 아침이라도 든든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을 왜 이다지도 몰라주는 걸까? 설탕이 밥하러가 반찬 못 써요 그럼. 힘들게 해놨어. 시간이 좀 안 시간 시간 하면 그거라면 뭐 시간은 만드는 시간이죠. 굉장히 좀 잔소리네. 잔소리. 그 급한 일이 있어도 안 돼서 그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부의 아침밥 전쟁. 아내의 끝없는 잔소리에도 남편의 고집은 꺾일 줄 모른다. 성격이 급하고 막 밥 먹는 건 항상 뒷전이고 일부터 생각하니까 막 서운하고 좀 마음이 안 편하지 내가 뭐 난 힘들어 해놨는데 뭐 제대로 안 챙기 잡수고 또 저렇게 새벽같이 저리 나가야 되기는 내가 마음이 힘들지 쏙 이상하고. 서운한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영자 씨는 남편의 출근길 배웅은 빼먹는 법이 없다. 아내의 지극정성을 몰라주는 야속한 남편으로 보이지만 배에 오르기 전엔 항상 아내가 있는 집을 바라본다는데 아내는 절대 알 리 없는 석진 씨만의 각별한 마음이다. 묵고 오면 시간이 있게 많이 갚인 게 내가 바닥 나가서 묵는 시간이 뭐 그건 한 뭐 1분, 2분 이렇게 된 거지만 적어도 묵는다면 한 10분 이상, 그건 한 20분. 그러면 이제 바닥 나가서 요 챙기고 저 집 한번 차려보고 하고 뭐 그건 한 4, 50분 걸리네. 40분 동안에 가서 그 통관이나 건지고 그물 같은 거면은 그 시간이 상당히 나한테는 귀중한 시간이라.
돈도 중하고 일도 중하지만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어쩌면 주변 살필 겨를 없이 힘들게 살아온 석진 씨의 녹록치 않은 인생사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크고 작은 섬 68개를 품고 있는 남해군의 부속섬인 노도는 13가구 16명의 주민이 다인 작은 섬마을이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석진 씨는 예닐고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다. 봄에는 도다리, 6월 7일은 낙지. 지금은 봐서는 문어, 1년 내 문어를 잡아. 15살 때부터 본격적인 백리를 시작했으니 뱃사람으로 산 지 근 60년. 거친 바다일로 석진 씨의 몸 이곳저곳은 성한 곳이 없다.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더 깊게 패인 건 마음의 상처였다. 혈기왕성했던 38살. 석진 씨는 첫 번째 아내를 병으로 잃고 말았다. 마누라가 세상을 뜨고 마사가 좀 있다가 애를 열 듣고 저 누가 소개를 이어서 물론 잊어야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사실 참 많이 망설였지. 많이 망설이고 내가 참 애가 요렇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아가 이래도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애가 문제냐 저쪽에 이제 우리 여자가 한단 말이 그렇게 애가 문제냐. 사남매 중 막내 아들이 겨우 4살 때의 일. 엄마 없이 클 자식들이 눈물겨웠고 혼자 그 아이들을 키울 생각에 암담하기만 했다. 사별 후 3년 뒤 3살 연상의 영자 씨와 재혼한 석진 씨는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사시사철 곡간을 불려주는 문어처럼 석진 씨에게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였다. 그런데 바다의 복덩이 문어가 오늘은 쉽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아, 열도 빠고 났대요. 여기 온도까지 갔네. 열린도 문어 빠진다니까. 작지. 우리가 볼 때는 문어가 안 빠져갈 줄 알아도 이 빠진다. 이 늘어지는 힘이 있거든. 그러니 빠져나가. 아내의 속을 있는 대로 긁어놓고 서둘렀건만 어획량이 영 성에 차지 않는다. 하지만 늘 그 자리에서 든든한 밥줄이자 위로가 되어준 바다 아니었던가. 늙은 업은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다. 재혼 후 40대 중반에 섬으로 들어오게 된 영자 씨. 도시 생활만 해왔던 아내가 섬 생활에 적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섬이 되나니까 점포도 없지. 뭐 숲도 없지. 뭐 한 개라도 사 물려면 배 타고 나가야 되니까 이제 땅이 있는 데는 저 있는 거 좀 심어 가지고 채소 같은 거 좀 심어 갖고 반찬도 하고 있는 그러기 위해서. 고만고만한 아이 넷과 시부모님까지 모시며 집안일에 밭일 거기에 바닷일까지 일복 터진 삶을 살아야 했던 영자 씨. 하지만 자식들 키우느라 힘들다 엄살을 부릴 새도 없었다. 재혼해가 오니까 애가 애들이 칭칭인데 그저 애들 다 먹이고 공부시키고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막 자꾸 막 일만 열심히 했지 뭐 내 할 일만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새엄마가 돼서 나쁘다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일하고. 어부의 아내로 살면서 영자 씨는 손에 비린내 가실 날이 없다. 생선이란 게 금방 상하고 무르기 쉬우니 손질을 나중으로 미룰 여유가 없다. 집이 일이 많지. 반찬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밥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고기 같은 거 잡아오면은 전부 손질해놨다가 냉장고 열어놨다가 또 우리 반찬도 하고 또 휴지 갈라먹기도 하고. 그 시각 바다에서 돌아온 석진 씨가 집에 들르지도 않고 황급히 소매를 걷어붙인다. 급한 성격만큼 행동도 빠른 남편. 구멍난 통발을 수선할 생각인데 바늘대가 없어. 바늘대? 이거 집는 바늘대가 없어. 죄송합니다. 바늘대 요 짚는 거, 요 건물 짚는 거.
요전부터 일이나 이제 일이나 이 문어가 나갔빈다 이거. 요인데요. 분영난 요걸 꺼매야 되거든. 선착장과 집과의 거리는 불과 3~4분 남짓. 하지만 급한 성격상 석진 씨 전화기부터 들고 본다. 이거 전화 받아야 되겠네. 전화야. 전화 좀 받자. 내다. 그저 바늘대로 안 갔는데. 그저 자는데 보면 그 경대우 그 바늘대 그 한 개 있는 갖다 줄래? 아 참 내 답답하니. 그럼 좀 챙겨서 가면 어떠소? 그럼 내가 챙겨서. 갈래 했는데 오다가 깜빡 잊어버렸네. 잊어버린 거 한 가지 두 가지지 뭐. 가다가 보면 전화기 안 갔다 또 뭐 얻고 온나. 왜 사람이 자꾸 그리 잊으면 헐고 왜 그래요? 나 할 일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갖다 주고 올라가라. 잘고만. 안해. 제 벌주. 안해고만 안해 나 못해. 영업이네. 가운데 안 하고. 안 가간다고 말을 했구만 또 갖다 주게 되겠네. 아이고 성가시라. 남편은 늘 이런 식이다. 어디 있다고 했는데. 그럼 안에는 안 여놓았을 텐데. 매사 빨리빨리를 외쳐대는 통에 실수가 잦은 남편. 그 뒷수습은 언제나 아내 몫이다. 이게 다 여놨나? 이건가? 아내도 아내 나름의 일이 많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의 심부름을 해야 하니 짜증이 나는 건 당연지사. 전화가 또 재촉이라도 안 하면 오죽 좋을까. 내가 안 받아. 하지만 남편은 그새를 참지 못한다. 와 그래 뭐 빨리 좀 갖다 주면 되지. 빨리 온다고 얻어 그러는데 어떡해. 빨리 가 좀 그 통발도 집어도 많이 집으실 거야. 가와라. 이거 맞습니까? 고맙다는 말은커녕 늦었다고 타박이니 사람 환장할 노릇.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리 힘든 걸까. 하지만 아무리 얄미워도 혼자 일하는 남편을 두고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당신 오늘 점심 때 약을 챙이 잡사서. 너가 먹는데 깜빡했다. 또 봐야 깜빡이다. 젊은 시절 원양어선을 타고 먼 바다를 누볐던 남편. 한창 때인 42살에 10여 미터 깊이의 어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 일로 남편은 척추와 방광을 크게 다쳐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제 앰뷸런스 차가 가지고 싶고 작은 병원을 가니까 작은 병원에서는 받지 않대요. 죽었다고 안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3시간을 가가지고 가니까 큰 병원이 하나 나오더래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뭐 22일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흘러가가지고 몸 자체를 전부 긴급수술 해가지고 막 옷깃이 딱 맨달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끼고 그래. 한국에 와서도 3년이 넘게 병원 생활을 해야만 했던 석진 씨. 아픈 남편을 대신해 여덟 식구의 생계는 둘째 아내의 몫이 되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어깨에 올려진 짐보단 남편의 회복이 중요했다. 뭐 식당 일들도 파출부 그런 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뭐 일 땡기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 그러면서 또 일 마치고 나면 또 병원에 가서 또 환자 또 돌보고 또 집에 가면 애들 또 돌보고 항상 보면 바쁘게 생활하는 거지. 항상 바쁘게. 재혼 후 1년 만에 닥친 불행.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영자 씨는 두 번째 찾은 사랑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내가 택한 길인기네. 무슨 뭐 애들아 애들 있지 아마 환자가 돼가 있지. 내가 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내가 그 놔두고 내가 혼자 피고 어디로 가면은 나는 몸은 편하지만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을 병원에서 치료를 해갖고 나서 살아갖고 나와야 된다 그런 그 생각만 했지.
성치 않은 몸으로 남편 혼자 바다와 싸우기엔 세상과 부딪히기엔 버겁기만 했을 터 그 곁에서 묵묵하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준 아내가 있었기에 석진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 통발 이것도 집어가지고 문어 잡아가지고 또 좋은 데 가서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뭐 뱃물 같은 것도 그런 건 아내도 괜찮고 주고 항상 항상 내한테 있고 막 조크로 부드럽게 말해 감정이지 말고 신랑을 사절 꼬우면 얼마나 잘해준다고 아, 꼬하기 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건 큰 게 아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달라는 것뿐 하지만 이 소박한 바람은 부부가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까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준비됐나? 아, 예, 이제 아마도 준비하고 너 빨리 준비하라고 아까부터 가지 않으나? 아, 예, 알았어요. 내 챙기다 가게 빨리 내려가 있어. 야,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 오늘은 부부가 함께 조업을 나가는 날. 아내의 바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급하게 아내를 몰아세우던 남편이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집을 나서고 만다. 아, 그래 내가 가면서 가면 뭐 내가 갈 건데 다른 데를 갈 건데 뭐 굳이 웃어 안 온다고. 막 성질 부리고 내서 맨날 자기 마음 떨어지면 파도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뭐 로봇가 내가 투덜거리긴 하지만 급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 더 늦으면 불호령이 떨어지니 남편의 부름엔 늘 만사를 제쳐둘 수밖에 없는데 5분 대기조가 따로 없다 이놈의 남편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다 정말이지 다정함이라곤 약에 쓰려고 해도 없는 양반이다. 아니 빨리 좀 오라. 아따, 에? 안상 뭐 빨리 좀 오면 되겠네. 아따 좀 왜 그래 사서 좀. 죽으면 사번 지가 가고 있구만. 빨리 해야 될까 이거. 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뭐 날라가까. 남편의 눈에 요즘 아낸 굼떠도 너무 굼뜬데 답답하게 그지없다. 그래 너 너무 돌아 올라가지 그럼 또 내려온다고. 그럼 또 갈란다 그럼. 만나고 그, 돌아올라. 혼자 갔다 오서 그럼 혼자. 이제 아내도 빨리 걷는 게 부담스러운 나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빨리 갈 건데 가만히 안 있으니까 더 늦어지잖아요. 석진 씨의 닭다리에 아내는 아내대로 서운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함에 천불이 난다. 모든 건 내면 잘못하는 거 말이야.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너무 자꾸 나고 감지를 나무라니까 화가 났어. 오늘따라 너무 성질나 죽겠네.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뭐 어쩐 거 항상 그린 듯이 틀려. 그전 작년에도 동작이 좀 빨랐는데 자꾸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못하는가 동작이 굉장히 느리고 10분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그게 뭐 대수라고. 사람을 들들 볶고 잡는다는 생각에 아내의 화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과연 두 사람 작업은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사실 오늘은 업판장에서 경매가 있는 날. 한 마리라도 더 잡아 팔려는 생각에 남편은 아내를 재촉했던 건데 하지만 오늘도 성적이 좋지 않다. 상품 가치가 있는 문어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되다 보니 냉랭했던 두 사람 사이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이. 그때? 야, 문어 한 마리 올라온다. 드디어 첫 문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힘 좋은 문어를 보니 자연스레 웃음이 나는데? 도망가려고. 문어 한 마리. 옳지, 옳지. 일로. 옳지. 들어갔다. 알아서 들어가. 오리 냈어. 하나. 문어 지우여라.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문어를 잡느라 바빠진 아내. 절로 활력을 되찾았다.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돌밭에서 자라는 문어가 돼가지고 돌문어라 하거든. 그렇게 맛있어요. 육질이 질기고 쫀득쫀득하면서. 사남매 공부 가르치고 결혼까지 시켜준 고마운 문어 아니었던가. 오늘은 부부 사이 화해 물꽃까지 터주니 이 집안의 보물임엔 틀림없다. 문어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저거 풀어줬어요. 뭐 어떻게 해서 뭐 풀고 살아야지 뭐 또 뭐 미워해도 소용도 없는 거고. 아니 철철하고도 뭐 문어도 한 마리 대피 삼고 있는데 남이나면 끼리 보게 이래 한 개 묶고 하고로. 밖에서는 남자가 하는 거야. 집에서는 여자가 하고. 평소라면 두 말 없이 나설 아내지만 오늘만큼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부산인데 그럼 뭐. 고마 부산 좀 많이 됐다. 그만하고. 그런데 똥가리 되게 맞았다. 자의반 타의반 오늘은 남편이 요리사다. 삶아 좀 내가 좀 맛있게 좀 얻어먹으려 하니까 뭐 하는 게 뭐 마음이 안 되고. 내심 좋으면서도 아내는 투정을 멈추지 않는다. 남편도 화해를 원해서인지 아내의 타박에 별 말이 없는데. 이야, 맛있겠다. 문어 희한하게 또 다리가 빨갛네. 그 사이 문어가 꽃처럼 활짝 먹음직스럽게 익었다. 익었다. 내심 아내가 신경 쓰였던 석진 씨. 잘 익었네. 터질터질하다. 와, 야니 개개. 설들하게 아내의 라면을 먼저 챙겨가며 화에 손을 내민다. 맛있게 먹어야 되지 뭐. 그래. 쪽다리는 같이 나누고 오래간만에 라면 먹는다. 만족스럽게 일을 마치고 함께 먹는 세참이 고급 보양식 부럽지 않은데. 와, 딱 두리문도 하나 줘도 먹겠다. 자, 이건 문어 다가리. 그렇지. 내가 주는 밥 바로 받으면 맛있지. 주거니 받거니 애정이 샘솟는 두 사람이다. 너네 뭐 아가풀 있어? 네? 네, 조금? 조금. 라면 한 개 끼리 주고 뭐 다 풀릴까 봐. 말과는 달리 영자 씨의 화는 풀린 지 오래. 작은 것에도 쉽게 감동받는 아내의 마음을 얻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사실을 남편만 모르는 것 같다. 바다일을 마친 부부가 잡은 해산물을 팔기 위해 마을 업판장을 찾았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고동을 분류해야 하는데 아내가 해놓은 일이 엉망이다. 고동 선별로 해야 되는데 고동이 그 이놈 안 되지. 큰 거 작은 거 구별해서 잘 놓고 해야 오는 값을 받았긴데 앞전에는 그런 걸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중간에 와서는 어찌 그냥 잊어버리는가 하지도 않고. 한두 해 해온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세월을 손발 맞춰 해온 일인데 이 쉬운 일을 못하니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요즘 정신이 어디에 팔렸는지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 일솜씨가 영 예전 같지 않은데 아내에 대한 남편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아니, 공기 때려. 아내가 미리 해놓은 문어 분류마저 엉망이다. 두 번 일을 하느니 혼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은 남편. 아내는 손도 못 대게 해놓고선 혼자서 동분서주다. 다른 거 해야 마음에 안심이 돼. 내가 하니까 마음이 안 놓이다. 문어부터 시작해 게며 장어, 낙지, 고동 등 일주일간 잡아 모아둔 생물을 모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종류와 양이 상당한데. 그래서 할 일은 많고 아내의 일손이 아쉽기만 하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다. 어민들이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들은 경매사들의 눈치 손짓으로 값이 매겨진다. 이제 부부의 것을 할 차례. 일주일간 노고의 값어치가 순식간에 결정됐다. 그냥 맨날 그 정도 되면 뭐 그만만 죽게 생각해야지. 그 이상 더 주지도 않으니까. 뭐.
아내 속 긁어가며 아침밥도 반납하고 일주일간 일한 땀의 대가는 60여만 원. 배, 기름값 등을 제하고 나면 조금은 박한 금액이다. 하지만 평생을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어부는 바다가 내어준 것에 만족하고 순응한다. 전쟁 같은 하루가 저물었다. 경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 아는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는데. 어, 안 되는 거. 뭐 대비를 그렇게 가질게 뭐노? 텔레비전 끼 들어가. 에이? 이 나와서 벌어줘. 아, 나와서 가만히. 어, 또 나오면 돼. 나와서 벌어. 와, 그러셨나? 나 나와서 좀 가야지. 참. 가야지, 와이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거. 요즘 눈이 침침해 텔레비전을 좀 가깝게 본다고 이날리다. 간만에 휴식을 방해한 남편이 정말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지났나? 오, 언제 사왔나? 우유 맛이 이상해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려 하지만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이거 잘 알아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아니 9월 6일까지인데 9월 6일까지 뭐 안 넘었지. 아직 날짜 많이 있는데 한 배 다 됐다. 어, 이리 담기니 다 보이는데. 그걸 좀 봐주면서 뭐 사람 그런 식으로 또 내는데. 아유. 말로 그래 섭섭하게 하여. 이제 한 배 다 됐다. 그래도 큰 소리 탕탕 친다.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인 법. 3살 연하 남편의 놀림에 연상아는 기분이 상한다. 안 그래도 노안이 심해진 것 같아 노화를 실감하고 있는데 그걸 콕 집어 아프게 말하는 남편이 못내 섭섭하다.